뭘까요? 아, 치약자일 때 하고. 저런 다툼들 있죠. 네. 이건 아마 제 얘기 같아요. 네. 결혼 초에 이제 신혼 때 저는 밑에서 짜올라 가는. 아, 왕경호 씨가 밑에서? 네. 네. 우리 아내는 주말에 밤에 푹 누는 거예요. 많이 다쳤어요, 그것 때문에. 나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. 예전에는 치약이 납 같은 걸로 돼서 밑에서부터 맞아요, 따야 되죠. 맞아요. 지금 그런 네. 치약이 안 나와요. 아니요, 근데... 그것도 중간에 콕 짜면 이게 조금 토해집니다. 아, 조금, 그럼 또 뒤에 네. 누르면 다시 펴지고 그러는 거지. 아니, 또 중간을 짜면 그래, 밑에 있잖아. 그 치약 어디로 가? 그 안에 있지. 안 그래. 오늘 이상하게 왕정구 씨가 계속 몰리네. 아니, 이리로 와요. 가지런히 짜는 사람들은요. 맞아요. 조금만 중간에 쪼그려서 굉장히 불편합니다. 네, 그거. 네, 네, 네. 보기도 안 좋고. 네. 그래서 결국 다투다가. 그럼 따로 쓰자. 따로 두 개가 있어요. 내 건 깨끗해. 근데 우리 집사람 건 아주 주구멍청해요. 이빨을 깨끗하게 닦는 게 중요하지. 그거 뭐 딱 깨끗한 게 뭐가 돼. 이게 사소한 경우인데 이런 게 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치약 때문에. 치약이요? 치약을 이렇게 한 사람은 가운데서 짜고 또 다른 사람은 밑에서 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황혼이혼을 한 부부가 소송을 하면서 이혼 사유가 뭡니까 하니까 이 얘기를 하고.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이게 증폭돼서 나중에 이혼 사유를 쭉 적을 때 저게 하나 들어가요. 그 치약을 짜가지고 그 단순하게 치약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. 아. 3년 전서부터 뭔가 응어리가 지고 있어요. 3년 전부터. 예. 치약 짜기 3년 전. 은근히 미운 그 때가 붙어 있으면서 치약으로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는데 효용은 못해야겠고 또 웬만한 일을 갖고 트집 잡다가 유치하다고 소리 지르면 찔끔하겠고 그런데 치약을 딱 보니까 찌그러져 있는 거야. 마음이 찌그러져 있는 거야. 좀 깨끗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이쁘지 않아요? 왜 이렇게 치약을 찌그러서 써요? 이게 3년 전서부터 묻은 때가 나오는 거야. 치약이요. 꼭 사소하다. 요만한 사소한 건데도 짜증나요, 진짜. 죽으러 참 짜증나요. 아니, 오줌도 앉아서 눕는 사람이 부인한테 치약 갖고 댐비냐. 아니, 오줌 앉아서 눕는 사람 뭐 할 말도 못 하니까, 근데 누구 네, 어쨌거나, 그 가정 생활을 지금 상상해보니까, 아, 소변을 앉아서 보시면서 치약을 끝에부터 짜고 있는 이 모습이 왠지 좀 짠하긴 하네요. 마음은 당당하게 이제 보시면서. 장학적으로 가네. 아니, 궁금한 게 20년 전 앉아서 누기 전에는 남성다웠어요? 아니, 제가 완전 부인은 못하겠는데, 저 우리 여성스러운 남자 아니에요. 아, 그건 알죠. 백혜진 제가... 선생님 보시기에 왕종근 씨가 어때요? 제가 단정 지을 순 없지만,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여성성이 좀 강하시죠.